하자마자 한 8kg 정도 쪘어요 그때. 그 왜 쪘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만에 한 8kg가 지더라고. 그러니까 살이 처음에 10kg 이상 줄게 되었습니다. 가서 한 달 동안 10kg가 쪘어요. 메르츠 연구소는 마른 사람들의 건강한 체중 증량과 흥미로운 사실들을 연구하는 콘텐츠입니다. 죽어도 안 찌는 마른 사람이라도 일생에 세 번 살찔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네. 저 군대 있을 때, 군대 갔을 때 살이 엄청 쪘던 것 같아요. 훈련소 가서 한 달 동안 10kg가 진짜 쪘어요. 10kg 찌고. 취업하자마자 8kg 정도 쪘어요, 그때. 왜 쪘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만에 한 8kg가 찌더라고. 결혼 후보니까 꼬박꼬박 밥을 챙겨주더라고요. 그러면서 살이 처음에 10kg 이상 줄게 되었습니다. 정말? 맞습니다.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. 메르츠 양식장에서 자체 설문 결과를 보면 네, 꽤나마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죠.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는 것일까? 그리고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?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른 사람들의 체중이 늘어나지 않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. 소화흡수 질환이나 갑상선 문제로 생기는 질환적 원인, 기초자살량이 높아서 생기는 대사적 원인, 내가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오버리포팅, 즉 심리적 원인. 이 중에서 심리적 원인이 사실상 80-90%에 해당이 됩니다. 마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안 먹어요. 대부분은 많이 먹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90%의 사람들은 같은 체중의 사람들에 비해 300-400칼로리 정도 덜 먹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. 이걸 직면하고 인정하여 식습관을 고치면 체중이 늘어나고 그렇지 못하면 계속 마른 거죠. 이건 양식장 내 실험과 조사로 수차례 다뤘었었죠. 자, 여기 170cm 65kg 정도의 정상 체중 메르츠가 있다고 칩시다. 이 메르츠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 2200 이상 칼로리를 섭취해야 됩니다. 한국인의 한 끼 식사 칼로리가 600-800인 걸 감안한다면 최소 3끼를 섭취해야 된다는 것인데,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개 두 끼 이하로만 식습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네, 서론에 말한 살찔 수 있는 시기들은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3끼를 먹게 되는 시기들입니다. 결론은 이렇습니다.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영양 섭취가 균등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삼시세끼를 먹게 된 이후로부턴 식습관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안정적으로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. 삼시세끼란 말이 있죠. 옛말이 틀린 건 없다는 어른들 말씀이 떠오르네요. 네, 그런데 말이죠. 삼시세끼를 먹든 저 시기에 여러분들 체중이 늘어나든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한다면 늘어나는 체중 100%가 오로지 뱃살로만 늘어납니다. 최소한 푸시업 프로 스쿼트만 꾸준히 한다면 근육량 위주로 탄탄히 늘어날 수 있겠죠. 또한 저 시기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삼시세끼를 꼬박 잘 챙겨 먹는다면 체중이 쉽게 오를 수 있다는 결론도 내릴 수 있겠죠. 고민은 근성장만 늘칠 뿐입니다. 오늘 당장부터 실천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몸장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어떻게 식단과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댓글에 초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식단을 공유해 드릴 테니 보고 따라해보세요. 여기까지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츠 양장의 이가람이었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책을 구매해보세요. 책의 모든 수익금은 보육원 아이들에게 기부되고 있으며 또는 오프라인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가해보세요. 그럼 오늘도 살찌는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